자, 오늘 뉴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0% 또 낮췄습니다. 지난 3월에 2.6, 그리고 5월에 2.4, 9월에 2.1, 이번에 0.1%포인트 하향 조정하면서 2.0으로 예. 그래도 2%대네요. 네, 여러분 OECD가요. 네. 왜 이런 발표를 많이 하냐면 OECD라는 게 사실 뭐 그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단체긴 한데 네. 한국으로 치면 이게 통계청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 세계 통계청이나 마찬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통계 수치를 자주 내는 국제 기구인데도 이렇게 틀릴 수 있나 그잖아요. 아 본인 스스로가 네. 네. 이게 뭐 도대체 이렇게 틀릴 걸 뭐하러 전망을 하나? 난 저는 매번 이 OECD 나 IMF 네. 여기 가면 뭐 경제학 박사 하버드 프린스턴 뭐 경제학 박사 들들 하거든. 네. 참. 아 근데 이게 이 양반들이 통계 내는 게 결국 우리나라에서 준 걸로 통계 내는 거 아니야? 아유 어차피 그렇지만은 네.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 이 경향성이라든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실물 경제 활력도라든지 이런 걸 다 모니터링하면서 보는 건데 네. 어쨌든 작년 11월에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2.8으로 했고 올해 3월에는 2.6, 5월에는 2.4, 9월에 2.1 그리고 이제 올해가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2.0으로 했으니까 막판다 돼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걸로 마지막이죠. 네. 어쨌든 2.0이라는 게 메릴 린치 같은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 1.6이고 모간 스탠리 1.7이고 이렇게 해외 IB들은 2% 달성 못할 거다. 아,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해서요? 그렇죠. 1.6도 있습니까? 네. 메릴 린치? 네. 자식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조금 높게 잡아놓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 근데 어쨌든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세계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우리 한국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반도체 하락 등으로 수출 투자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올해 2.0 그러니까 2%의 턱 거리 정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여기에다가 소비 심리가 약화되고 있고 민간 일자리 둔화가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거기다가 더욱 큰 것은 부동산 규제에 따른 주택 투자 위축 현상도 이런 성장률 추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가계 실질 소득이 조금 증가하는 것 그리고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서 공공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하다. 이런 건데 네. 중요한 건 이제 내년 성장률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거예요.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다소 높게 괜찮아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기준으로 발표된 게 올해는 2.0인데 내년에는 2.3% 성장을 할 거다. 그래서 9월 달에 2.1% 성장한다 해서 0.1%포인트 낮춰서 올해 2.0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년 성장률은 일단 스테이 2.3%로 낮추질 않고 그냥 유지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도 저녁 퇴근길 라이브에 우리 박지영 차장이 20일까지의 수출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데 9%가량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9%가량 줄었는데 어? 원래 두 자리 숫자가 계속 줄었거든요. 20% 가까이 뭐 10몇 퍼센트 이렇게 줄었는데 9%니까 좋은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사실 이제 기저 통계상의 기저 효과라는 거죠. 작년 11월부터 우리나라 수출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로 인해서 성장률이라든지 모든 지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게 딱 네. 1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 내년 경제 성장률이 2.3%라는 거는 사실상 올해 2.0%니까 내년에는 0.3%포인트 올라가네요. 이렇게 볼 수 있는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으나 올해 안 좋았던 걸 감안해서 보면 이게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경제 전망치도 대충은 2.0 그리고 내년에 한 2.3%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는 게 지난 11일에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자간담회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정부도 이 평균 성장률 전망치를 IMF나 OECD 전망과 그다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라는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숫자들이 나왔을 때 우리 정부만 작년이나 올해처럼 두드러지게 높은 성장률 전망치를 내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네. 결국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게 이게 경제 주체로서 경제 정책의 주체로서 어떤 목표치의 성격을 가미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연구기관들 또 국제 IB들이 내는 성장률 전망치보다는 항상 좀 높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너무 큰 격차로 이제 틀리다 보니까 네. 내년 성장률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총리의 어떤 발언에 포함된 함의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좀 올릴 것이냐 이게 이제 숙제인데 OECD가 이 주문을 한 게 뭐냐면 한국은행의 계속적인 통화정책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구사할 필요성이 있고 정부도 단기 수요 진작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한국 정부가 비교적 큰 규모의 확장재정을 추진하는 국가에 분류가 돼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디자이러블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두 번 이제 금리 인하를 했고 정부도 내년에 9% 이상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과연 내년에 2.3% 이상의 성장률을 견인할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정부는 정부대로 또 중앙은행은 중앙은행대로 OECD의 권고 등을 감안했을 때 조금 더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을 좀 끌어당기는 그런 확장적인 정책들 그리고 완화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게 OECD의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성장률이 OECD가 2.0%로 낮춰잡았다는 거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 우리나라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예. K뱅크가 반전의 기회가 열렸다. 뭐 이런 예. 소식이 있던데 KT가 이 K뱅크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어느 정도 좀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인터넷뱅크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K뱅크와 카뱅크, 카카오뱅크가 있는데 사실 K뱅크가 먼저 변화를 받았죠. 네. 근데 이제 그 카카오뱅크는 잘 돼서 카카오가 이제 주급납입만 하면은 일대 주주로 올라서서 그야말로 핀테크의 테크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절차를 이제 아주 순조롭게 밟고 있는데 반해서 주급납입이 주식대금입니까? 아, 그렇죠. 주급납입. 왜냐하면 증자를 해서 원래 이제 한국 우리 박정 차장이 근무하는 한국투자증권 계열의 네. 한국금융지주가 대주주였는데 원래 이제 설립할 때 약정을 우리나라 이제 금산분리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어쨌든 카카오도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이 인터넷뱅크에 관해서 한정해서 카카오 같은 이제 혁신기업들이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법 통과를 시켜주면은 이제 그때 가서 카카오뱅크가 증자에 참여해서 일대 주주가 된다 이렇게 약정을 하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이제 그게 이제 되는 거고 K뱅크도 이제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이게 K뱅크의 발목을 잡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공정거래법 위반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KT가 전에 이 담합을 해서 이 통신사니까 네. 그래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되면서 심사가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최대 주주의 적격성 심사가 중단이 돼버리다 보니까 네네네. 아 이거 뭐 KT에서 돈을 내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증자도 못하고 일대 주주를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발목을 잡혀서 있었는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근데 K뱅크는 지금 자본금이 부족하니까 대출도 못 해주고 그냥 거의 이제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 소위원회를 열었는데 요 부분을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한 것들을 대주주 적격 심사에서 제외해 주는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고 이 개정안 심사를 마무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래서 절차를 밟으면 법안 통과만 되면 이제 KT가 카카오처럼 일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은행으로서 이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KT가 과연 카카오뱅크처럼 자본금을 낸다고 해서 지금 카카오뱅크의 어떤 대중성이나 이런 걸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업계의 시각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정프로도 인터넷뱅크 합니까? 이 카뱅 같은 거. 카뱅은 써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직원들이 뭐 많지 않습니다만 이제 급여일 날 이렇게 급여 이체를 하잖아요. 네. 저희 인력이 없어서 제가 직접 하거든요. 이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직접 하는 거예요. 이게 몇 번이냐 이거 이래가지고. 그거 주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와, 근데 두 명이나 카뱅이? 두 명이나 카뱅인 거야. 카뱅이 좀 나쁜 게 하나 있더만 뭐 계좌번호가 좀 길어. 아 그래요? 응.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아 이게 두 명이면. 이게 상당한 비율이거든 우리 정도 수준에서 그렇죠. 그런데 더 내가 깜짝 놀란 거는 우리 이제 사무실 이렇게 소재해 주는 그 어르신 한 분 계시네. 나보다 연세 훨씬 많으셔. 그분도. 그분 카뱅이야. 그래서 내가 충격 먹은 거지. 이게 그냥 카뱅이 내 여러 계좌 중에 하나인 경우도 아니, 이게 월급 계좌잖아. 그러니까 이건 거의 주거래라는 주거래. 그러니까 그거를 쓰신다. 카카오뱅크가 이게 야 이게 상당하네.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나 요 끝나고 한번 해줘.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저 그리고 저희 네 명 중 두 명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 조금 더 돼요. 개발 인력 부족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인터넷 뱅크의 법적 제한은 이번에 어쨌든 K뱅크의 어떤 대주가 되는 어떤 길이 열리면서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IT 베이스의 기업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강자가 KT라고 할 수 있고 네네. 카카오는 어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런 통신 기업에 도전하고 있는 IT 기업이잖아요. 과연 이 인터넷 뱅크 두 개가 이제 대주주가 됐을 때 KT와 카카오가 대주주가 됐을 때 이 두 은행의 어떤 미래를 한번 보시자고요. 네, 왜냐 이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자본력을 가지고 있죠. KT도. 네. 뭐 카카오도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기존의 강자와 이제 새로 도전하는 혁신 기업 간에 은행업을 했을 때 어디서 정말 혁신이 폭발하면서 기존의 은행들과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이익을 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주고 또 금융소비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는지에 대해서 인터넷 뱅크 자체가 은행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도 관전 포인트지만 이 두 은행 그리고 이제 토스가 또 들어가잖아요. 네. 제3은행 제3인터넷 은행이 또 토스뱅크가 이제 출범을 할 이 상황인데 이 세 개 은행 그러니까 토스는 카카오에 비해서 훨씬 더 사실 작은 벤처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벤처 생태계 혹은 IT 생태계 내에서의 어떤 경쟁은 네. 과연 뱅크를 이 은행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도 한번 지켜볼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카뱅 같은 경우는 카톡으로 이제 엄청 홍보가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고 예. K뱅크는 이제 뭐 KT 이런 거 가입할 때 뭐 또 이쪽으로 예. 뭐 하면 특혜 주고 뭐 이런 거 좀 하겠네요. 그죠? 글쎄 이제 그게 이제 시너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여러 금융회사들이 K뱅크에도 들어가고 카뱅에도 들어가고 또 뭐 토스에도 들어가는데 이 K뱅크의 주요 주주를 보면 지금으로서는 우리은행 1대 주주예요. 네. KT가 10%고 우리은행 13.79%거든. NH투자증권 한화생명 이런 데가 들어가 있는데 카뱅에 줄 섰던 데들은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죠. 흑자나는데 네. 여기 줄 선 기업들은 아 이게 뭐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KT가 굉장히 큰 규모의 기업 집단인데다가 이제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 부분과 은행업이 어떻게 선순환 구조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신요금 이게 K뱅크로 내면 또 얼마 할인해주고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외신 뭐 블룸버그 통신 등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 제품 생산 공장을 방문을 해갖고 애플이 강력한 경쟁자 삼성과 경쟁을 하면서 삼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돼야 된다. 그러면서 애플 제품에 중국에서 생산된 애플 제품의 네. 관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뭐 면제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면서 네. 가장 피해를 본다라고 주장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로비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팀 쿡이에요. 팀 쿡. 예, 애플의 최고 경영자죠. 원래 트럼프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지금도 보면 뉴저지에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리조트가 있는데 네.
거기에 초대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 왜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이런 여론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중국을 때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미국 기업이 미국의 대표 기업 아니겠어요 애플이 애플, 지금. 네. 그게 손해피해를 보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애플은 중국에서 생산해서 사실 중국에서 저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미국으로 오는 거예요. 거기에 관세를 매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빼줘야 된다. 왜? 삼성은 지금 한미 FTA 때문에 이 관세가 없거나 굉장히 가벼운데 중국을 때리면 우리 애플은 사실 미국 건데 위탁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사실상 여러 가지 이제 그 감세 면세에 대한 주문을 한 거에 대해서 많이 틀어줬어요. 그래서 애플이 15건에 대해서 관세 면제를 신청해 왔는데 10건의 승인을 받았고요. 이미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달 초에 또 중국에 생산되는 애플 워치나 아이폰 부품 등에서도 관세 면제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15일 날 스마트폰 등 1,590억 달러에 대해서 중국산 소비재 수입품에 대해서 15%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해 놓은 상태고 이제 중국과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취소하든지 뭐 그렇게 될 텐데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하게 되면 이제 팀 쿡은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관세를 매기더라도 애플 제품에 대해서 면세를 검토한다라는 트럼프의 발언이 어제 있었고 사실은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삼성은 훌륭한 회사지만 애플의 경쟁자이다. 우리는 삼성을 대하는 것과 어느 정도 유사한 기준에 따라 애플을 대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그 온건한 말처럼 이제 들리지만요. 네. 사실 그 어휘는 뭐냐면 야 우리 기업이 왜 한국 기업에 대해서 역차별 받아야 되는 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아 그 일리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네. 모종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을 이제 시사한 거고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팀 쿡한테 주문을 한 게 뭐냐면 5G 있잖아. 5G. 이건 니네들이 좀 해 봐. 왜 5G 하는데 자꾸 삼성이니 뭐 저 하웨이니 그러니 애플 뭐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왜 안 하니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미국의 5G 건설에 애플이 참여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돈, 기술, 비전 그리고 쿡까지 모든 것을 가졌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참 이런 거 보면 참 사람을 에? 아니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비전도 있고 팀 쿡까지 있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팀 쿡으로서는 자기가 또 로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뭔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없게 만들어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애플은 면세 그러니까 감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팀 쿡에게 야 5G 인프라 구축하네 니네들 나서라 투자해라 이런 이제 서로 간에 주고받는 어떤 시도가 있는데 애플이 과연 5G 시장에 대해서 이건 좀 다른 영역의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애플은 통신 장비 쪽은 안 해봤죠? 안 해봤죠. 예. 할 수는 있나? 글쎄 뭐 돈 뭐 기술 비전이 하는 회사를 있고. 인수화해서 이렇게만 할 수는 있겠군요. 아니, 돈 기술 비전에 쿡까지 있다니까. 예. 그렇잖아요. 애플이 한다. 거기다가 한 가지 네. 조금 더 그 첨언을 하면은 연말까지 중국과 합의가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중국이 나보다 더 합의를 하고 싶어 할 걸. 네, 그런데 왜 합의가 없냐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원치를 않는다. 그들이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네. 그들이 안 하면 뭐라 그러냐? That's it. 그뿐이야. 봐봐. 굉장히 강한 예, 어조로 중국을 압박하는 네. 그런 발언을 했죠. 그래서 어제 막판에 미국 주가가 막판에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어제 끝났죠. 물론 이제 하락 유로는 그렇게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막판에 이렇게 쭉 밀린 것들은 이런 전망들 이런 발언들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